안녕? 나 보길튜브의 보길! 내 꿈은 실험왕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험을 해볼 겁니다. 어떠한 실험이냐면 바로 플라나리아 실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재를 잡으러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미국 가재의 몸에 플라나리아가 붙어서 미국 가재를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봤었거든요. 호랑지 왜 이래? 아, 알 베고 있는 건가? 어? 플라나리아 수천 마리가 있어. 저 알인 줄 착각했잖아요. 제가 그때 미국 가재를 이 통 위에 올려놨는데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통 위에 플라나리아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플라나리아는 엄청난 생명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려고요. 지금 말라 비틀어진 플라나리아에 물을 부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플라나리아가 물속에서 죽었을 때는 아주 흔적도 없이 플라나리아가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라나리아 형체가 그대로 있어서 지금 엄청 궁금해요. 자, 제가 이 컵 속에 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에다가 바로 물을 뿌려가지고 플라나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뿌릴게요. 오오, 다 쏟았어. 아, 오, 됐다. 됐다. 자, 지금 통 위에 플라나리아가 있는 곳에 전부 다 물이 들어갔죠? 과연 이 플라나리아의 형체가 살아 돌아다닐지 아니면 그냥 죽어버린 것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라 비틀어진 플라나리아가 물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살아날까요? 와, 그러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역대급 실험인데. 지금 물을 뿌린 지 약 1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거든요. 한번 시간을 두고 약 1시간 후에 이 플라나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A few inches later. 지금 약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명력이 엄청난 플라나리아도 말라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부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수분을 머금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여기서 띄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요. 어? 수분을 머금긴 했구나. 플라나리아 형체는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어요. 이렇게 띄워봤는데 어? 플라나리아 살아나는 건가? 플라나리아 형체가 그대로 다 있긴 있어요. 와, 대박인데? 이대로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 저 플라나리아를 다 떼봤는데 움직이질 않네요. 하긴 이것도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됐으니까요. 와, 보셨다시피 플라나리아의 형체가 그대로 보존되긴 했는데요. 플라나리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아주 놀라운 광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플라나리아 형체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전 굉장히 신기했어요. 오늘의 실험 결과 플라나리아는 살아나지 않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